안녕하세요. 오늘의 모비우스 원작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비우스 영화가 3월 30일 날 개봉하였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시죠. 모비우스의 본명은 마이클 모비우스로 직업은 생화학자와 범죄자이며 키 178cm에 체중 77kg 그리스 출신에 소속은 호라이즌 연구소, 미드나잇 선즈, 나인, 리전 오브 몬스터즈, 아머, 시니스터 식스 등이 있습니다. 능력은 무는 걸로 타인을 자신과 같이 반 뱀파이어로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과 치유 능력, 활공, 최면술 등이 있습니다. 모비우스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만화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슈퍼빌런으로 시작했으나 추후 안티히어로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스 출신인 모비우스는 희귀한 혈액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에밀 니코스와 에밀의 여동생 엘리자벳 니코스라는 친구들이 있었으며 모비우스는 천재적인 머리를 타고났기에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하여 에밀 니코스와 함께 대학에 입학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모비우스는 급 있는 과학자가 되었기에 자신의 희귀병의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비우스는 흡혈박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전기쇼크 방법으로 흡혈박쥐의 혈액세포와 하나가 되어 개무섭게 생긴 외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을 위해 계속 피를 마셔야 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뱀파이어가 되기 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비우스는 에밀과 모비우스의 약혼녀인 마르틴 벤크로프 박사를 데려갔는데 뱀파이어가 되자 모비우스는 피의 갈증으로 인해 친구인 에밀을 죽여버렸고 약혼녀인 마르틴도 공격하게 돼버립니다. 자신의 공격성에 두려움을 느낀 모비우스는 도망가게 되고 모비우스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계속 도망치다가 6개의 팔을 가진 스파이더맨과 리저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비우스는 리저드에게 물리게 되는데 리저드가 약간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자 스파이더맨과 리저드는 자신들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일시적으로 편을 먹게 되고 모비우스를 잡아 그의 피를 뽑게 됩니다. 그 결과 리저드는 다시 코너스 박사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파이더맨 또한 6개의 팔에서 2개의 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데몬파이어라는 사이비 집단과 연관되기도 하며 마블의 같은 뱀파이어 캐릭터인 블레이드와 일시적 동맹을 맺어 데몬드와 싸우기도 하는데 이 싸움 과정에서 약혼녀였던 마르틴이 뱀파이어가 되게 됩니다. 이후 스파이더맨과는 처음부터 꽤 자주 연관이 있게 나오게 됩니다. 이후 모비우스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혈청을 만들게 되는데 쉬헐크였던 제니퍼 윌터스를 만나게 됩니다. 제니퍼는 쉬헐크로서의 변신을 점점 통제할 수 없었고 퇴행성 병까지 앓고 있어 가만히 냅두게 된다면 죽게 될 운명이었죠. 여기서 모비우스가 혈청을 만들어 제니퍼의 치료를 도와주게 되고 제니퍼는 치료에 성공해 쉬헐크로서의 완벽 제어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변호사였던 제니퍼는 모비우스의 과거 살인죄들과 흡혈의 충동으로 인한 죄들까지 모두 사면시켜주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 동안은 모비우스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교도소에 징역하게 되었고 모비우스는 치료제를 만들어 가석방되게 됩니다. 이후 악마들의 세계 정복을 막기 위해 모비우스에게 고스트라이더가 찾아왔고 나인이라는 팀을 만들기 위해 모비우스를 꼬시게 되는데 모비우스를 죽이기 위해 스파이 짓을 하던 랭포드 박사는 모비우스에게 혈청을 투여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돌연변이가 다시 된 모비우스는 그때부터 악당들의 피만 빠는 안티히어로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원작 캐릭터 모비우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